네,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BJ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은 이후 20년 넘게 펜싱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누적 금액은 3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는 진천 선수촌에 올림픽 경기장과 동일한 규격의 경기대를 만들어서 선수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LG화학이 아이들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휠체어 바퀴살 보호판을 기부했습니다. 보호판은 바퀴를 굴리면서 손가락이나 링거줄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LG화학은 앞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과 확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렌탈이 중고차 수출을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해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명은 롯데오토글로벌 미들이스트 FGE입니다. 롯데렌탈은 해외에서 직접 영업과 판매를 진행하면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맵에서 원하는 장소를 누르면 주소와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넘어 예약 및 배달, 영업시간 등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통정보 콘텐츠도 개선돼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 등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강원 양양군의 서피비치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타이어 모양의 튜브를 빌려주고 고중량 타이어 뒤집기 미션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경품을 증정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